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이 책이 앞부분이 어렵기로 소문난 책이에요. 소문난 책, 진짜. 이거 그냥 심리학 이론이고 철학서입니다. 철학서 앞에. 그래서 차례차례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책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심리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이게 어른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나이든 분들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뭐 이런 거. 그렇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책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80년, 그분이 아마 80몇 년까지 살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대학 시절에 사랑의 기술을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언니 읽으셨어요? 네. 진짜요? 진짜 유명한 저서구나. 한 번 손도 안 대봤어요. 그때 이제 뭐 대학생들은 연애 잘하려고 읽은 거죠. 제목 보고. 그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 뭘까? 이야, 이 유명한 철학자가 기술을 알려준다. 보니까 기술은 하나도 없고, 막 네. 민간 본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철학책인데 어쨌든 그 책, 그다음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때 봤고 네. 사회학이나 철학, 정치학 뭐 이런 계열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죠. 아 그래요. 책을 엄청 세계적으로 많이 팔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심리학자로서의 에리 프롬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리학하면 사실 미국이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미국을 반대하는 심리학자.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심리학자.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비판 안 합니다. 체제 내적이에요. 네. 체제 내적이 굉장히 좀 심하게 어용적이에요. 그래서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에리 프롬은 얄짤없어요. 막 비판하죠. 자본주의 문제 있다.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사회주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빨갱인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날 책이네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거든요. 네. 가장 큰 업적은 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의 길을 열었다. 그게 완전 최초인가요 그러면? 사회적 존재로 보는. 사람을 보는? 심리학 쪽에서는. 심리학 쪽에서는 최초. 최초. 그렇군요. 철학 쪽에서는 마르크스가 이제 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철학자들 꽤 많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인정해가지고. 근데 심리학 쪽에는 없어요. 사회적 존재로 인간을 보는 심리학자는 유일합니다. 그럼 뭘로 봅니까? 생물학적 존재로 보통 봐요. 네네네. 네. 그 얘기 좀 뒤에서 하도록 하겠고. 그런 점에서 에리 프롬이 굉장히 훌륭한데 문제는 에리 프롬을 미국 심리학계에서는 철저할 정도로 배제하고 있다. 왕따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대학교에 에리 프롬 심리학 배우로 들어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에리 프롬을 소개해 준 거예요. 하필이면. 이 사람 이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 심리학 저 재밌을 것 같아. 들어갔더니 애짜도 안 해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전혀. 그러게요. 수업 시간 전혀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요. 교재에도 안 나오고. 존재는 있으신 건가요? 네. 존재는 알고 계세요? 근데 어디에서 가르치냐? 사회학과에서 가르쳐요. 사회학과에서요? 사회적 존재? 철학 쪽에서 더 철학에서도 가르치고. 철학에서요? 철학, 사회학 쪽에서 가르쳐요. 근데 이분의 직업은 심리학자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심리학자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정치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 쪽에서는 소위 좌파가 있어요. 진보가. 진보.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에도 진보적인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을 좋아하죠. 네. 심리학은 진보가 없어요. 그렇구나. 심리학이 뭐 진보 심리학 들어봤어요 있다는 거? 진보 심리학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정치 정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드러낼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사회학만 해도 좌파 사회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모든 게 철학에 기반해서 학문들이 파생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의 심리학은 미국의 심리학이고, 네. 그러니까 유럽 심리학 이런 건 다 죽었고, 미국 심리학이고, 미국 심리학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친자본 심리학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태어난 학문이고 또 자본가들에게 돈 뜯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두철미할 정도로 친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리 프롬은 대접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대학교 4년 동안 심리학과 아무리 다녀봐야 이름도 못 들어볼 겁니다. 에리 프롬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사회학과 가셔야 돼요. 차라리. 하지만 직업은 심리학자였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배척당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로? 사회주의자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사회주의자여서 사회 변혁을 주창하기 때문에 이론 자체도 그리고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하거든요. 아하.
인간이 이렇게 병든 것은 인간 자체 엄마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제도의 문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걸 증명해냈고 논리적으로. 그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싫겠어요. 자본가들이나 미국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장사 다 말아먹을 일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심리학자들은 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에릭 프롬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미국 심리학자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담이나 받으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걸 개인 문제로 돌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건데 저는 에릭 프롬을 좀 제대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왕따시킨다고 우리까지 왕따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릭 프롬의 이론을 총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비판할 점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싸우는 심리학이다. 제목이 좋아요. 제목 보면 읽고 싶지 않습니까? 싸우는 심리학. 맞아요. 그렇죠. 앞이 어려워요. 근데 앞에는 이제 그 개념과 이론 정리. 책과 싸워야 된다. 진짜 싸움이 날 뻔했어요. 정말 그 책 읽다가. 근데 뒤쪽은 이 이론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조금 쉽습니다. 근데 앞에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주된 내용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걸 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 뜻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뜻은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만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유지 발전에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신선생님 옷 이거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 마이크는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만들지 모르죠.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각자 분업체계를 통해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교환을 합니다. 시장에서 교환하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든 교환을 해서 그 혜택을 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사회 속에서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존재죠. 혼자서 무인도 가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유지 발전에. 개는 관심이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 해도 우리 개는 아무 반응이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람은 신경 써요. 왜? 사회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사회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건데요. 네. 그걸 가장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던 사례가 그 늑대소년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발견된 아이들. 네. 인도에서 보통 많이 발견됐습니다. 인도에서 그 야생동물이 키운 아이들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글북이나 이런 모태가 됐던 프랑스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런 아이들이. 야생에서 동물이 키운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는 사회와 분리돼서 자란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니, 잡아다 본 게 아니라 구출해다가. 네. 동물로 보면 잡은 거죠. 네, 그렇죠. 인간인으로 네. 구출했다 쳐요. 구출에다가 학자들이 얼마나 가르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인간인데. 네. 육체는 완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도 가르치고, 뭐 포크 사용법도 가르쳐보고, 뭐 예절교육도 시켜보고, 성공했을까요? 다 실패했죠. 100% 실패했습니다. 인간으로 전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한 게 있죠. 사회를 떠나면 인간이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간이라는 것.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 속에서만 생기는 거구나 이게. 자연적으로 뭐 인간의 몸뚱이에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존도 불가능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기는 혼자서 못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생존도 불가능하고 발전도 불가능하고 오직 사회 속에서만 사회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죠. 네. 없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또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이 사회적 존재라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요즘에는 당연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요. 아니요? 부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 진짜요? 네. 누가 부정해요? 그럼 뭐, 무슨 존재로 생각해? 개인. 생물학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 네. 이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규정하는 거에? 사회적 존재나 뭐 생물학적 존재 말고도 있어요? 대표적인 건 두 가지고. 양갈래고.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심리학자들이 일부 주장하는 것은 이기주의자, 이기적 존재.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생물학적 존재다 아니면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갈려요. 네. 왜냐하면 생물학적 존재가 되면 이기적 존재는 자연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뭐 자기 강자가 뭐 약간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네. 머리만 똑똑하지. 네. 머리에 컴퓨터도 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들 입장이 그거거든요. 인간 똑똑해. 그 인정해. 하지만 동물이야. 프로이트가 그 주장을 처음에 했었죠. 인간은 동물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의연히 인간은 동물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프로이트 주장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미국 애들이 엄청 욕하거든요. 프로이트는 뭐 비과학적이다,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욕해놓고 지들도 똑같은 주장을 해요. 인간은 지적인 능력은 있지만 동물이다. 그렇죠. 동물적 그 본능. 예전에 군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휴가를 안 보내줘서 그랬다고 라고 얘기한 그 미친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생각하는 게 지금 생물학적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화생 심리학이라든가 다 그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왜 룸사랑에 가냐 하면 원숭이가 이렇게 털고르라 준대 서로 친밀감을 올리려고. 그래서 털고르러 간다고 김정은인가? 옛날에 계약 주장 있었잖아요. 심리학자. 룸사랑 가는 이유. 남자가 룸사랑 가는 이유는 털고르기 때문에 갔대나 뭐 터치 때문에 갔대나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 남자가 왜 바람 피냐 그러면 원래 남자는 씨뿌리는 수컷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는 바람 피게 돼 있다. 아, 옛날에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죠. 여자는 뭐 씨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라서 부자를 좋아하는 거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동물은 원래 다 그렇다. 그다음에 뭐 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서 자기를 희생시켰느냐. 네.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네네.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나 이거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반박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네. 행동과 이런 네. 걸 가지고 다 인간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 네. 똑같다고 보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틀렸죠. 아 틀렸어요. 당연히 틀린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걸 환원주의라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사회적 존재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지구상에 처음 탄생을 할 때 뭐 처음에 생물학적 존재로 탄생을 했다가 사회적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어? 탄생할 때부터 사회적 존재였어요. 야!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원래 인간 없었잖아요. 원숭이였잖아요. 유인원. 유인원에서 한 명이 한 유인원이 갑자기 뭐 번개를 맞았는지 외계인이 왔는지 해서 인간이 됐어. 똑똑한. 그래서 얘 유인원이 또 한 명씩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야 우리 혼자 살면 좀 불리하네. 모여서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회를 만들었다. 계약을 해서. 이게 사회 계약설인데. 그게 맞아요? 아니요. 인류학적 발견에 의하면 인간은 어때요? 처음에. 단독으로 인간이 됐습니까? 사회를 만들므로써 인간이 된 겁니다. 사회를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추정이죠. 뭐 이제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아주 먼 옛날 얘기니까. 한 유인원 무리가 있었다 쳐요. 이 유인원 무리는 원래 동물이니까. 동물은 자연에 순응하지 않습니까? 뭐 먹이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뭐 열매 채취.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냥 생존은 네. 생존의 방식이 적응이에요. 자연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싫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주워 먹어야 돼. 직접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저거. 수능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적응과 수능을. 그 무리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을 맨날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덫을 놔서 좀 잡으면 안 될까? 아니면 잡아다 우리가 직접 키워보면 안 될까? 그걸 이제 보통 자유에 대한 요구 혹은 자주적 요구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아주 미약하지만 자연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연의 주인이 되려는 요구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실현하려면 한 개인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유인원 생활을 했는데 집단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나 혼자 막 방에 틀어박혀서 막 씨뿌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보고 예를 들면 여태까지 멧돼지만 잡았다 겨우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데 마모스를 잡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맘머슬을 잡으려면. 힘을 모아요.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조직이에요, 조직. 동물의 무리 수준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는 맘머슬 못 잡아요. 사냥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유인조, 돌팔매조, 금을 던지는 조, 뭐 뒤에서 칼로 쑤시는 조, 뭐 등등 이렇게 조를 짜야 되잖아요. 네. 인간관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의의를 가지는 건데 처음에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관계를 맺거든요. 여왕개미, 뭐 일개미, 뭐 병정개미가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야 회의를 해보니까 네가 여왕개미한 게 좋겠어. 그래서 여왕개미가 되고 너는 일개미가 맞겠네. 서로 이렇게 해서 일개미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애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관계 안 바뀌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처음에 그걸 거부한 거죠. 처음으로. 본능에 의한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맘모스를 사냥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조직을 한번 해보자. 관계가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업체계가 만들어지면 동물 무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회가 탄생합니다. 아주 기본 기초적인 원초적인. 근데 이런 식의 사회 동물 무리하고는 차이가 나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회가 탄생하는 과정은 곧 언어의 탄생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언어가 없으면 그런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무리의 신호는 본능적 집단, 동물 무리를 이끄는 데는 충분하지만 목적의식적인 집단인 관계를 맺는 집단인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걸로. 그래서 언어가 생겨요. 또 의식도 발전하죠. 마무스 잡으려면 머리 쓰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의 탄생, 언어의 탄생, 사회의 탄생, 인간의 탄생은 동시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죠. 처음에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한 것은 사회 탄생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사회를 만들므로써 인간이 된 거지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예 태어날 그 순간부터 지구상에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서구학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거는 뭐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래서 이 책이 진도가 잘 안 나갔다는 겁니다. 일단 사회적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네. 그러면 사회적 존재가 되는 이유까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원래 인간이 탄생 자체가 네, 사회적 존재로서 세상에 출현했다. 그렇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고. 그렇죠. 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시간을 보니까 다 하긴 또 어렵겠습니다. 자, 이기적인 존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예전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네. 다 읽은 사람이 없어요. 독해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시작한 사람은 봤지만 다 읽은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정말. 네.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반박합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주의자들이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본성은 생존 본능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체 생존을 추구하는. 네. 그러면 이기주의자라는 거죠. 인간의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인간에 대해 그걸 적용하면. 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 바보들 있잖아요. 진화심리학자 같은 애들. 걔들이 얼마나 바보냐 하면 사자가 노루를 죽이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야. 사자가 당연히 사슴 잡아먹는 것은 살기 위한 생존의 한 형태의 본능이에요. 먹고를 하려고. 그쵸. 뭐 아기가 있어서 사슴 죽이는 거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근데 그걸 악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인간이 악인 것은 동물적 본능 때문이라서요. 동물은 악이지 않냐 이거죠. 왜 사자가 노를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웃긴 얘기라는 거죠. 거기 어떻게 동물의 세계에는 선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능에 따라서 죽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고정되어 그렇죠. 있는 건데. 인간은 사회가 인간의 사회가 탄생했을 때부터 선악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사회 이전의 사회 동물 세계에서는 제기될 수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냐 안 부여하냐네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회에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안중근 의사 얘기하면서 애들이 종의 보존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이제 로빈세 이런 거 보고 하는 얘기인데 로빈세가 매가 오면 한 놈이 나가서 대신 죽는다는 거 매한테 종을 살리려고 네. 안중근 의사가 그 로빈세라는 거잖아요. 근데 로빈세가 그 행동을 할 때 내가 우리 집단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우리 집단을 살리겠다는 의식을 갖고 한 걸까요? 아
이제 본능적으로. 본능에 따라 한 거예요, 그냥. 그로미센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나온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그런 본능에 의해서 이또 히로미를 가서 쏴준 걸까요? 아니죠. 목적의식적으로 한 거죠. 자기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집단과 나와의 관계, 민족과 나와의 관계를 목적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이런 행동과 로빈세가 가서 매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거하고 질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게 내용적으로.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형태상으로 비슷하다. 뭐 곰이 뭐 때때로 앞발을 들잖아요. 그럼 직립보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습이 유사하다 조금 그런다 그래서 그걸 동물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근데 그런 짓을 이제 주기차게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 그런 생물학주의 뿌리가 있어요. 어차피 인간이 동물이라면 다 이기적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개체 생존을 추구하니까. 네. 간혹 이제 약간 종의 생존을 추구하는 놈들이 있어서 이타적 행동도 하지만 자기 무리네. 자기 무리를 살리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이다. 왜? 자기가 살려고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미국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까지 들이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나오더라. 어, 그래요? 아, 이기적. 아, 근데 통계가 있어요? 아니, 통계 하나 조사하면 이기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 지금 보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 아, 다 이기적이잖아요.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 어, 아니,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기주의자가 이렇게 많은 것 보니까 인간 본성이 이기주의 아니냐. 이기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걸 반박하는 걸 아주 쉬운 걸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본성이라는 것이 이기주의가 본성이라는 얘기인데 인간의 이 본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어요. 아주 심플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본성대로 살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느냐, 더 행복해지느냐를 따져보면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본성이죠. 네. 그러면 땅에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죽죠. 죽죠. 윤석열은 친일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미치거나 죽겠죠. 미치겠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럼 인간도 본성대로 살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자, 이기주의가 인간 본성이다, 이기심이. 그럼 인간이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정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죠. 그런 사람 보셨어요? 윤석열은 봐도 아니네. 아니죠. 이기적으로 살다가 지금 미쳐버렸는데. 누가 봐도 지금 미친 상태인 걸 알고 있는데. 심리학 연구들이 사기를 치려고 해도 곧 못 치는 게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이기적인 놈일수록 정신건강이 안 좋아. 행복하지도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타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사람들. 그건 또 통계로 또. 아, 다 잡히죠. 아, 왜 조사 나오죠. 그건 또. 이기적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더라. 이기적일수록.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랩인 줄 알았어. 네? 이기적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거 싫어해요. 웃기네요. 자기도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사람은 싫어해요. 그 이기적으로 살면 정신건강이 황폐화됩니다. 아주 나빠져요. 행복해지지도 않죠. 그렇다면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인간 본성에 맞으면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야 되고 정신이 더 건강해져야 돼요. 이것만 봐도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거 너무 뭐 단순한 명확하네요. 영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기적으로 끝나는 영화는 없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뭐 흥행이 실패합니다. 흥행이 실패하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기적으로. 저게 뭐야? 영화가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나중에 착복하는 걸로 끝났다. 그런 영화는 성공할 수 없죠. 절대 안 되죠. 감독들이 시도를 많이 하는데 늘 성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유행을 했던 오징어 게임을 한번 보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기적이어서 그런 오징어 게임을 한 거예요? 참여했기 때문에 이기적이 돼서 힘들어졌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게임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기적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잔인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기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든 것이냐?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라서 이따위로 사는 거냐? 그때 에리프롬이 대답은 그거였던 거죠.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한 사람들 못 본 것 같아요. 심리학자 중에는? 네. 그냥 다행이네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는데 네. 미국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이기적인 존재다가 아니고 이게 다양한 언어로 이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프로이트잖아요. 요즘에 또 이 심리학 추세 아닐까요? 뭐가요? 아니 프로이트는 옛날에 죽었으니까 다시 바뀌진 않을 텐데 프로이트의 주장이 그거는 이론 자체는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건강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론 자체는 완전히 틀려먹었는데 중간중간 멋있는 말을 하거나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프로이트도 좋은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 사람이 주장한 기본적인 이론의 뼈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간을 뭐 이기적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한 학자도 있고 아니면 개체 생존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돌려서 생물학주의적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생물학적인 뭐 얘기는 많이 하죠. 네, 이제 그 요즘에는 생물학주의를 가지고 많이 써먹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화됐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인 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실험에서 결과 나오기가 되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진화심리학은 또 근거도 없어요. 네, 그럴듯하죠. 진화심리학은 지금도 들어보면 지금도 이렇게 유행하는 심리학인가요? 지금 주류. 아 주류 심리학이 진화심리학이에요? 네, 그 진화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자만이 아니고 소위 지식인 네. 요즘에 좀 그래서 난다든다 하는 지식인들 보면 다 진화심리학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책을 보는데 사회학적은 뭐건간에 결국 진화심리학을 인용하더라고 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 정도로 유행이라는 건데요. 진화심리학이 처음에 원조가 뭐냐면 사회진화론이거든요. 네. 소셜 다이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예,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적용시킨 네. 이론이에요. 그게 언제 나왔냐? 19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제일 좋아해서 받아들인 국가 그 정치 세력이 있어요. 나치예요. 나치가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더 우월하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생하게 사는 거. 그 적자생존. 네. 양육강식 주장한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도 동물이랑 똑같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치가 그걸 받아들여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사회 진화론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그때. 일본 놈들도 좋아했죠. 그러다가 나치가 지면서 들어갔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들어가고 미국에서도 약간 진보가 세지고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반전운동 벌어지고 친좌파운동 터지고 세계가 막 진보의 물결로 막 들끓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비틀즈의 시절. 그때는 미국에도 인본주의 같은 게 나왔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행동주의 같은 거 치는. 그러다가 미국이 다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해요. 90년대부터 득세에서 1급 패권이 되자 부활한 겁니다. 사회진화론이. 아, 필요하구나. 이름을 바꿔서 네. 처음에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다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걸 배웠었거든요. 처음 유학 우리 은사님이 미국에서 바로 수입해서 내가 1호를 배웠어. 대한민국에서 사회생물학을. 네. 그때부터 싸웠지 교수하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그 교수님은 나중에 그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 당시엔 그걸 가르쳤지만 너무 잘못된 이론이라고. 그게 이름을 다시 바꾼 게 진화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그 내용인데 사회진화론 이게 사회진화론이에요. 뭐 본질인데 똑같아요. 이름은 지금 바꿔서 진화심리학 이름을 자꾸 바꿔서 변조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요즘 연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진화심리학 배우실 거 아니에요? 저 진화심리학은 상담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뭐 일부 동조되는 얘기는 있죠. 뭐 이렇게 뭐 상담에서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 내담자하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내담자가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때 진화심리학적인 접근이 좀 편안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 사기치는 거예요. 있긴 있고. 내담자한테 그렇게 하면 사기치는 거라고. 전 진심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네. 생물학적인 거는 뭐 그런 거 불안,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면서 어쨌든 너가 생존하기 위해서 불안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네. 사용되는 부분이 있죠. 상담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될 일은 없겠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초반에 어쨌든 이 기전,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설명할 때 자기도 모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할 때 있다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아.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입막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많은 행동들을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이론 중에 하나이죠.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진화 심리학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 대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할 것 같아서.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까지 했는데요. 원래는 인간의 그런 본성은 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싸우는 심리학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하세요. 네, 요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